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외 주식도 알기 쉽게 알려드리는 시간 글로벌 한 리포트입니다. 이 시간에는 항상 영문 글로벌 켜놓고 따라오는 거 알고 계시죠? 오늘은 제가 미국 기업 두 곳을 준비해봤는데요. 저도 작년에 비해서 살이 너무 쪄서 지금 걱정인데 이번 연휴 동안에 좀 체중 조절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운동복 하면 딱 생각나는 브랜드가 있을까요? 사실 여러 브랜드가 있고 아무래도 개인의 선호도에 따라서도 또 알고 계신 브랜드가 다를 텐데요. 오늘은 이 브랜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Just Do It 하면 생각나는 브랜드가 있죠. 바로 나이키입니다. 자, 나이키, 우리에게 좀 익숙한 그래도 많이 들어본 기업인데요. 뉴욕 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고요. 종목 코드도 너무 쉽습니다. 나이키에서 이 I만 빼면 돼요. NK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되고요. 영어문 글로벌의 해외 주식 현재가에서도 지금 살펴볼 수가 있는데 제가 한번 직접 해볼게요. 자, 영어문 글로벌 화면을 제가 띄웠고요. 역시 주식 현재가를 보시면 됩니다. 지금 2010 화면 번호로 들어오시면요. 이렇게 NK이라고 종목 코드를 검색하셔도 되고요. 나이키라고 종목명을 한글로 치셔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현재 주가는 9월 28일 기준으로 124달러 선에서 마감을 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 화면에서도 차트나 등락률, 뉴스 등을 영어문 포랑 마찬가지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필수 소비재로 분류가 되어 있고요. 그리스 신화 속의 이 승리의 여신인 니케에서 이름을 따왔다고 해요. 로고도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 로고도 니케의 날개 모양을 뜻하는 거라고 합니다. 자, 영어문 글로벌에서도 살펴봤듯이 이 나이키는 먼저 제가 기업을 한번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운동화나 의류나 장비나 액세서리 그리고 서비스 또 디자인이나 개발, 마케팅 등 여러 가지 분야에서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스포츠 신발이나 의류 장비 등을 디자인하고 개발하고 있고요. 나이키의 포트폴리오 브랜드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나이키, 조던, 헐리 그리고 컨버스까지 있습니다. 여기서 농구나 축구나 트레이닝이나 뭐 야구 등등 다양한 스포츠 브랜드의 이 운동선수들을 좀 홍보해주기도 하고요. 후원해주기도 하고요. 또 나이키 같은 경우에는 에어 조던이랑 디올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이 콜라보를 하면서 또 인기를 끌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콜라보 상품을 제작하면서 좀 더 리셀 열풍 그리고 품귀 현상을 일으키기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슬라이드로 돌아와 볼게요. 자, 이번에는 시가총액을 살펴볼 텐데요. 시가총액은 1860억 달러 이상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키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코로나19 사태에서도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어요. 나이키가 지난 22일에 FY21, 이 회계연도 21년도 1분기 분기 매출을 발표를 했는데요. 전체 매출이 105억 9천만 달러로 작년 동기 대비해서는 0.6% 감소했지만 시장의 예상치를 10억 달러나 웃도는 호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세계적으로 좀 봉쇄령이 내려지고 매장들도 일부 폐쇄 조치가 내려졌잖아요. 하지만 온라인 매출이 이번 분기에는 82%나 급증했다고 합니다. 온라인 매출이 전체 매출의 30% 정도를 차지하면서 이 매출 감소를 매장에서 이뤄지는 매출 감소를 일부 상쇄한 거죠. 자, 코로나19 확산으로 재택근무가 좀 늘어나고 있고 체육관이나 피트니스 센터 등으로 좀 가는 횟수가 좀 문이 닫았죠. 그러면서 집에서 운동하는 이 홈트족들이 늘어나면서요. 일이나 운동 이쪽에 모두 다 접합한 이 S레저 패션이 또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S레저 패션에 대해서 수요가 106% 정도 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연간 1억 명 이상의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는 해외 온라인 패션 쇼핑 사이트인 리스트가 최근에 발표한 자료가 있는데요. 이 2020년 2분기 가장 인기 있는 브랜드 순위에서 나이키가 구찌나 프라다나 이런 명품 브랜드를 제치고 1위를 기록했다는 또 재밌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자, 이번에는 나이키의 배당금 추세와 주요 연간 재무지표를 살펴보는 방법을 또 영어문 글로벌 통해서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어문 글로벌로 제가 다시 들어와 볼게요. 여기서요, 여기 기업을 보시면요. 기업을 클릭을 하시면 제가 아까 전에 소개해드렸던 회사 소개도 보실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 좀 재밌는 스토리들도 나와 있고요. 그리고 투자 의견도 살펴볼 수가 있고 기본 정보들, 설립 연도나 상장일까지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주가는 124달러로 마감했다고
앞서 살펴봤었고요. 또 여러 가지 뉴스나 증권가 리포트도 살펴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보이시나요? 실적 전망, 여기 매출액 같은 경우에도 지금 나와 있고요. 주주 정보나 그리고 쭉 내려보면 매출 구성도 나와 있습니다. 2019년과 2020년을 비교해 봤을 때도 코로나19 타격을 그렇게 크게 받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 재무 제표라는 화면도 있는데요. 2623번을 기억해 주시고요. 여기 들어가시면 매출이나 원가, 총이익 이런 것들도 자세하게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나이키의 종합 차트를 이용해서 나이키의 차트를 한번 열어봤어요. 나이키 차트를 보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우상향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래도 타격을 피할 수는 없었는지 저점을 기록했습니다. 60달러로 저점을 기록했지만 앞서 살펴봤듯이 온라인 매출이 지금 늘면서 실적이 잘 나왔기 때문에 계속해서 회복하는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요. 고점도 높여가고 있어요. 현재 시간으로 9월 28일 기준으로 종가가 124달러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나이키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어서 유의사항도 있는데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기업을 살펴볼 텐데요. 이번에도 역시 운동과 관련된 기업이에요. 들어보셨나요? 플래닛 피트니스입니다. 뉴욕 거래소에 상장이 돼 있고요. 여러분, 저는 오늘 처음 알게 됐는데 들어보셨나요? 역시 화면 번호 2010으로 들어가셔서 이 PLNT 종목 코드 입력하셔도 되고요. 플래닛 피트니스라고 검색하셔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2015년 3월에 설립이 됐던 이 프랜차이즈 피트니스 센터고요. 프랜차이즈 이 피트니스 센터도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운동용품 등도 판매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시가총액이 52억 달러 이상이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게 플래닛 피트니스가 미국의 프랜차이저 이 피트니스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규모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2017년 9월 30일 기준으로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58개 정도, 1261개가 프랜차이즈고요. 58개가 기업의 소유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사우나 같은 이런 불필요한 서비스를 좀 줄이고 낮은 가격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피트니스계의 맥도날드라고도 불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플래닛 피트니스의 투자 포인트를 보니까 좀 재밌는 게 있는데 피자 파티를 제공하면서 접근하기 쉽고 편한 헬스장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저는 피트니스 센터인데 피자 파티를 한다고 해서 무슨 얘긴가 했더니 무료로 지금 피자나 베이글을 제공하면서 친목을 좀 다지는 그런 일들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지금 고령화 추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미국 인구의 70% 정도가 비만 인구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운동에 대해서 성장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게 플래닛 피트니스 센터 안에서는요. 힘 자랑이나 몸매 자랑, 또 잘난 체 하는 게 금지되어 있다. 이렇게 또 포스터가 붙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재미있는 마케팅 전략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자, 역시나 플래닛 피트니스의 매출액이나 지역별 매출 현황도 아까 알려드린 화면에서 살펴보실 수가 있고요. 2653 화면에서는 종목별로 배당 일정이나 수익률도 체크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영호문 글로벌 통해서 차트를 열어볼게요. 0601 들어가셔서 종합 차트를 보시면 되는데요. 역시 주가 흐름을 보니까 지난 2월까지는 최고점을 기록을 했어요. 88달러까지 최고점을 기록했다가 코로나 때문에 한 달 만에 23달러까지 최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은 회복세를 나타내고는 있지만 아무래도 코로나19에서 제일 타격을 또 많이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피트니스 센터들이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는 거겠죠. 최근에는 주가 흐름이 상승 추세를 이뤄가면서 9월 28일 기준으로는 61달러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유의사항을 살펴볼게요. 본 자료는 당사 리서치센터가 작성한 자료를 요약한 것으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와 정보로부터 얻어졌지만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안정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이 유의사항도 꼭 한번 꼼꼼하게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나이키와 플래닛 피트니스 이렇게 두 곳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도 좀 유익하셨나요? 추석 연휴 동안 여러분들 많이 맛있는 거 많이 먹는 것도 좋지만요. 운동도 좀 하시면서 이렇게 건강한 연휴를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더 재밌는 기업 들고 찾아올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오사카 거래소 오픈 기념 수수료 할인 이벤트. 키움에서 미니 니케이 225 선물 거래하고 수수료는 100엔만 내세요. 해외 선물 옵션 거래 시 원금 초과 손실 가능성에 유의하세요.